네, 이 박병창 부장님의 매매 기술, 아, 지금 책이 없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희한한 일이 아니요,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 해소됐어요. 다 해소됐어요? 네, 제가 네. 확 찍어버렸지. 그 주인공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약간 참. 캐릭터가 네. 약간 독특하대요. 여기 보면. 박병창 부장님? 네, 저요? 약간 신경질적인 것 같으면서도 진정성이 있고, 네. 약간 의협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인자해 보이고, 약간 이중성이 있다 그러나요? 아, 반전미가 좀 그러니까 있으시군요. 제길! 약간 그 신경질적인데 그 방향이 투자자를 향한 방향이 그러니까. 아니고 다른 방향이니까 오히려 그건 또 투자자분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또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 한번 쭉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다행히 나스닥은 박스권에 있었는데 그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좀 성공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와 S&P 500은 주봉상으로 추세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단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1.41% 상승, 다우가 0.54% 상승, S&P 500이 0.99% 상승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 상승 폭만 보면 뭐가 오르고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죠? S&P 500이 1% 가까이 상승한 것은 테슬라가 어제 상승을 한 것이고요. 4.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0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상승한 것은 이제 빵주들 위주로 골고루 상승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2.6%, 애플이 1.3%, 넷플릭스가 1%, 아마존이 1.3%, 마이크로소프트가 2.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7%.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가 네. 주식 분할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4%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우 지수에 편입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에는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죠. 근데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읽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좀 영향을 호재 쪽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약5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2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오, 저는 하루에. 비트코인 선물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어제 8% 올라서 39,000달러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폭락했다가 아래로 올라온 건데요. 이 부분에서 잠깐 또 코멘트를 좀 드리면 50% 하락했다는 것은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다는 거죠. 5천 원에서 20% 반등하면 6천 원입니다. 예. 이 폭이 굉장히 크지만 하단에서 반등을 주는 부분이라는 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 관련해 가지고 환경 문제로 규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어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은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언론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이 뉴스 자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좀 웃기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 아니지만 나름 이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제 친분이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은 하나의 브랜드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이 법정화폐, 그리고 기축화폐와의 싸움에서 위협이 된다, 그쪽에서. 그러면 당국의 행정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할수 있는 힘은 국가에서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쪽과의 경쟁에서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부분은 뭐냐면, 투자 자산으로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도권 안에서 투자하고, 제도권 안에서 세금 내고, 정당하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예. 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암호화폐 쪽 시장하고, 그리고, 위험 자산 선호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커플링하면서 동일시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빵주들하고 비트코인하고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에 크고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지금 테크주에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비트코인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예.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쪽에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주요 지표들을 몇 가지 항상 불러드리는데 이 주요 지표들은 우리 시장에도 그리고 미국 시장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어요. 달러 행더스가 90포인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장중에 89.8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행더스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원화가 1123에서 1125원이 되고 있는데 원화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4월에 대규모의 배당금이 있었죠. 그러면 배당금을 받은 현금 원화는 달러로 바꿔서 나가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 나가면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화가 급격하게 지금 강세가 되고 있지 않는 예. 것이지 달러 행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원화는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기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테크주들이 더 올랐던 것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대로 지금 하락 그랬습니다.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CPI와 CPI 급등하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1.7% 가까이 갔었고요. 지난번에 최고점이 1.78%입니다. 근데 이게 1.6%로 다시 안정화되면서 테크주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잠깐 왜냐하면 중간에 얘기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과거에 2013년과 14년도에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과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걸 설명을 좀 길게 좀 드렸는데 네. 오늘은 지금 아침에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이게 10년 이 테이퍼링이 앞으로 닥칠 거라는 거죠. 테이퍼링 얘기는 앞으로 더 강화되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럼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크주들이나 이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 14년도에 어떤 일이었냐면 실제로 테이퍼링 예고하고 있었던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테이퍼링을 하는 2014년 1년 동안에는 오히려 다시 떨어져가지고 원위치했다는 얘기예요. 즉 그 전에 이것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했다라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1.6%대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1.8%, 1.9%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작은 텐트럼을 일으킬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대로 계속 가기보다는 이후에 실제로는 다시 안정화되는 과정을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것이 조정이다. 그래서 많은 하우스들에서 지금 얘기하는 보고서들은 이번에 조정기에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자료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 글로벌 인덱스의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나갑니다. 금리가 테이퍼링 이후에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이머징 마켓의 부실 국가들 분명히 타격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럴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런 것 그럴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향후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3대 지수가 혼조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일 날 옐런 장관의 하원 연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노이즈인데 계속해서 증세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꾸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이 브레이크를 자꾸 걸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8일 날 미국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되는데 예. 2주 전에 있었던 CPI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텐트럼이 좀 있었던 것처럼 연준은 CPI보다 PCI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PCE가 훨씬 더 이렇게 급등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반등을 주다가도 다시 꺾여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시장이 이제 반등을 주어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이제부터 다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오늘 아침에 저도 아침에 이런 방송을 위해서 아침 뉴스들을 일찍 일어나서 보거든요. 예. 오늘 아침 뉴스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정의 마무리 이제부터 이제 상승 시작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지켜볼 것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상승이 랠리가 가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요. 미국의 바이백, 우리는 이걸 자사주 매수라고 그러는데 이건 영어로 바이백이라서 미국은 환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22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이번에 AMD에서 40억 달러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01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16일 기준으로 5,040억 달러 계획 발표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근데 왜 이렇게 발표를 자사 바이백을 많이 하느냐?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2조, 구글 31조, 애플 72조, 비자 8조, 어도비 3조, 페이스북이 6.2조, 거의 뭐 70조, 30조, 10조씩 바이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의 하락에 종목들의 하락에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올해 진행할 거라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방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하방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뉴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긍정적인 뉴스보다 약간 부정적인 뉴스를 먼저 좀 말씀을 네. 몇 가지 드릴 것인데요. 부정적인 뉴스를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환경이 이러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이 24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일본 여행 금지 공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여행 금지? 예, 일본 네. 여행 금지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올림픽을 해요? 미국에서 하는 4단계, 제일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네. 7월 23일부터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7월 23일? 도쿄올림픽이요. 그럼 두 달 남았네. 예, 예. 그러니 도쿄올림픽 이거 할 수 있겠느냐. 여행 금지를 했는데.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그러면.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국민 80% 이상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 저는 도쿄올림픽이 하든 안 하든에 대해서는 저는 주식 투자자로 별로 관심 없고요. 죄송합니다. 거기보다도, 네. 거기보다도 저는 어떤 생각을 좀 갖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에 있잖아요. 사실 이머징은 건 아니에요. 일본 시장은. 네. 그런데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지난번에 인도는 아시아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대만도 우려가 지금 대만이 장난 아니죠. 예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아시아 전반에 대한 코로나에 대해서 저쪽 서방 국가들은 우려의 강도가 점차 세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권역이 전체적으로 우려를 하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자금 회수가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판단보다도 네. 뉴스가 이제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조금 꺼리거나 아니면 회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예,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런 네.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돈들은 선진 시장이나 부유국 위주로 돈들이 흘러가고 이머징에서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네. 수치에서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에도 이머징 국가에서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선진국 증시에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제가 어제 차트를 봤더니 네. 완전히 꺾여서 빠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머징 국가의 펀드의 유입 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진국 지수의 펀드의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뉴스 말씀드리면
모닝스타에서 발표된 한 건데요. 워렌 버핏의 주식 보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식 보유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평가되어 있는데 뭐 아마존과 바이오젠만이 저평가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뭐 이건 그들의 판단이니까 이거는 그냥 전해드리고요. 네. 17일 공시로 영국의 보험사 에이온과 그리고 통신회사인 버라이존, 소매회사인 리스토레이션 이런 종목을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워런 버핏이.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매도는 웰스파고 은행이 웰스파고하고 그리고 태양광 업체인 선코에너지 이걸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들도 분명히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축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코카콜라를 갖고 있겠지만 그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그 패션에 따라서 거래를 좀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거래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통신회사나 보험회사나 이런 것도 소매회사나 이런 것도 약간 유틸리티나 보수적인 섹터잖아요. 네. 이런 쪽은 매수를 좀 하고 그 은행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좀 원자재나 이쪽은 매도를 좀 하고 있구나. 이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이것을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한 시간 넘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방송을 했던 이유가 지금 양극단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사실 요 얘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말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극단적인 시황가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네.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황가를 갖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특히 증권사의 하우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되는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조정 공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시장은 더 갈 것이라는 그렇죠.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 양 네. 극단에 있는 상황인데 요 말씀은 이제 어저께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요.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 국면으로 앞으로 더 갈 것이고 그리고 콘택트 국면이 더 될 것이다.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13,000명대로 됐더라고요. 13,000명? 네,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갔던 거 아니에요? 어마하게 줄은 겁니다. 정말. 13,500명이에요. 백신이 확실히 효과가 네. 있네. 네, 13,500명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행 레저 쪽에 그 콘택트 업체들도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콘택트나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동안 1월서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아까 세 가지 뉴스 말씀드릴 때도 하실 때도 했잖아요. 여행주나 이런 주식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되냐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참하라는 쪽의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제가 그 다우 운송지수를 유심히 보는데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막 조정을 보이고 혼조 상태에 있을 때도 다우 운송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2.7%를 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예, 네, 빠졌어요. 이 얘기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고점으로부터 매물을 막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해 보면 앞으로 뭐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또는 컨택트 업체 기업들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매물 맞고 이제 내가 맞으면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 지금 닥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쪽에서도 매수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한쪽에 있는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소위 물려있는 네. 물려있는 소위 성장제로가 하는 IT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뭐 5G나 여기 지금 물려있지 않습니까? 내려와 신재생도 그렇고 신재생. 예. 얘네들을 지금 다시 봐야 되느냐. 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선택이. 근데 저는 심플하게 어제 길게 얘기했는데 그냥 결론을 좀 못 내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기존에 있는 성장 섹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도 신호가 없이 그냥 있었던 종목들은 그냥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들 종목에서 과하게 하락을 해서 다시 매수 신호를 줄 수 있는 섹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조금 더 롱톰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네. 이쪽에 있는 컨택트나 지금 경기 민감주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은 다소 좀 단기적으로 정리보다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단기적으로 거래를 그렇게 보는 이유를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라는 말씀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예, 눌림목 거래 차트 매매를 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걸 들으면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투자자니까 단기 거래자니까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경기와 연동해서 본다면 아직까지 더 갈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네. 그런지 차트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제가 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제 못 보여드려서 오늘 한번 아침이지만 한번 잠깐 네 개의 차트인데요. 그냥 하나만 보겠습니다. 네. 하나 나스닥의 월봉 차트 하나만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저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기 화면에 맨 왼쪽에 평이하게 있다가 밑으로 살짝 툭 빠졌죠. 네. 저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2800포인트에서 1265포인트까지 55% 하락한 거예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저게 55% 하락한 겁니다. 근데 살짝 빠진 것처럼 보이네요. 예,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게 정말 살짝 빠진 것처럼 왜곡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쭉 2017년도까지 쭉 올라오는 동안 그동안에 테이퍼링을 했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2017년, 네. 16년도에 살짝 빠졌지만 네. 그때까지 나스닥을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저 각도를 쭉 보세요. 저 각도대로 저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맨 오른쪽이 지금 이제 작년 2020년 코로나 네. 바이러스를 맞고 이번에 상승을 한 거예요. 와. 이번에 상승은 6,500포인트에서 14,200포인트까지 더블이 난 거예요. 더블 이상 이번에 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2008년도 저점이 1,265포인트고요. 고점이 14,000포인트이기 때문에 1000% 이상 뜬 거예요. 저게 10배 이상 뜬 겁니다. 나스닥의 차트가요. 자, 그럴 수는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종목을 보시면서 저게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개별 기업의 종목이에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지금 현재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내가 저 종목을 지금 사서 위로 업사이드를 왕창 보고서 내가 저걸 가지고 홀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건요.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드리냐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저기 2008년부터 2007년 작년 전까지는 빵주들이 올린 거고요. 이번에 가파르게 올린 부분은 경기 민감주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추종해서 거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단기 거래할 거냐 저 부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게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어제 뉴스 그 화면 그대로 두시고 어제 뉴스 하나를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한 유명한 예일대 실러 교수님 있죠. 그렇죠. 이분이 또 한마디 하셨어요. 이분은 행동경제학의 이제 권위자이시 고요. 심리 사람 인간들의 심리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 요런 이제 저술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타이틀이 뭐냐면요. 이분이 낳으신 어제 그 언론의 타이틀이 미국 집값 100년 동안 이렇게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타이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택가격 그리고 주식 암호화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하게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차트 보여드렸지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급락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더 기회가 있고 지금 더 투자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번에 저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가장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이죠. 유동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이분의 이론대로 하면 군중심리라는 거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네.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도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생긴 게 돈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사야 된다. 사서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작년에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많이 거꾸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군중심리 자체가 야, 이제 안 된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오르는 부분은 정상으로 막 밑으로 많이 빠진다는 표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회귀되는 어떠한 하락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증권사 직원으로 영업도 하고 또 여기서 방송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투자 전략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보고 지금 나스닥의 주봉만 보더라도 밑에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월봉
얼봉을 보여드렸듯이 저 얼봉 저 얼봉이 개별 종목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매도 신호가 없습니다. 근데 보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야 되는 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처음 얘기해서 다시 돌아가서 경기 민감주나 자산주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동성에 의해서 쇼티지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데서 계속 좋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추정하면서 계속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정적인가요? 뭐 아닙니다. 아니요, 뭐 네. 아유, 네. 그 의견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네. 얘기해 주는 네. 게 우리 네. 박경창 부장님의 네, 매력이고 의미죠.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게니까 그러니까 네. IT라든지 하여튼 기술주들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 받았던 친구들은 네.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각광받은 친구들은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는 게 단기적으로 좀 매매도 한번 좀 해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 네. 그러면 저쪽에 이미 조정을 보였던 성장주 쪽은 네. 이제 매수를 하면 들고 갈 마음으로 들고 가 보유할 마음으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기다려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네. 이쪽에 이미 지금 올라와서 많이 움직이는 컨택트하고 원자재 쪽은 올라온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여러분 철강주 한번 차트 보시면요. 올라와서 빠졌다가 반동 줬다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이 폭이 커요. 네. 이게 올라온 것도 컸지만 내려오는 폭도 20% 30%씩 금방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트레이딩 쪽이 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보유한다면 지금 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 성장주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물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들 종목 중에서 버려진 종목이 있고 또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갈 수 있는 종목하고 버려져 있는 종목에 뭘 보면 되냐. 그래서 이제 매수 신호, 뭐 매도 신호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수급이나 거래 대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서 판단을 하되 그쪽을 판단을 하되 이쪽 이게 최근에 계속 좋아서 요즘에 뭐 해운주, 조선주 좋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좋다라고 해서 우리 성장주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나 꺾여서 물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 지금 좋다라고 해서 그냥 들고 있지 말자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물리면 나중에는 이게 가면 이게 또 물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네, 네. 너무 이쪽에서 그냥 앞으로 컨택트가 될 거야. 백신 맞으면 여행주도 좋고 뭐 해운 조선주도 좋고 다 좋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들고 가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한다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놓친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시장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1760억 순 매수하고요. 외국인들이 2200억 순 매도하고 기관들이 370억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개인들이 327억 매수, 외국인들이 117억 매수, 순매수요. 기관들은 537억 순매도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네. 하루에 2조, 3조씩 거래할 때도 있는데 이게 천억, 몇백억 단위로 거래가 됐어요, 어제. 그런데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이 발생도 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침체기 있고 관망으로 접어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매도가 나와도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제 코스닥의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하고 IT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컸냐를 봤더니 수급에서 답이 나와요. 어제 투신이 117억 순 매도하고요. 삼업펀드가 593억 순 매도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공부하시려면 제 책을 보셔도 되고 이 개별 종목의 급등 급락은 투신하고 삼업펀드가 움직일 때 급등 급락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네. 어제 이들이 한마디로 그냥 표현 드리면 주범이에요. 주범. 그들 급격하게 하락한 매도의 주범입니다. 이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하면서 이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어제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왜 이런 하락이 있었나?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뉴스에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샀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아 저는 그냥 그렇게 그건 해프닝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 개인적인 의심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별로 뉴스가 없는데
오늘 주요 메이저 자산운용사에서 네 군데에서 액티브 ETF 펀드 8종이 출시가 됩니다. 아, 예, 이 8종이 전부 다 뭐냐면 BBIG, 뭐 미래차, 전기차, 그리고 ESG 이런 거에 관련된 종목만 사는 ETF가 8종이 출시가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 ETF는 F가 펀드예요. DA가.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ETF에 전기차 펀드에서 ETF에 5천억을 샀어요. 그럼 이 펀드는 5천억을지 거의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 펀드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아크케이 펀드하고 비슷한 유형의 펀드가 나온 거예요. ETF는 우리 거의 대부분 뭘 하죠? 지수 ETF를 하잖아요. 이거 패시브형이거든요. 액티브형 펀드가 8종이 오늘 출시를 해요. 그런데 그 전일날 다 때려버렸어요. 이런 종목들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이 보유 종목 한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펀드를 만들어서 여기에 담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도 있어. 그렇다면 일부분 상당 부분 리밸런싱이 있지 않았을까,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좀 하는 편이고요. 네. 어떻든 제 말이 틀린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나온 ETF 8종의 액티브 ETF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ETF로 하면 다 패시브이고 보수적인 투자들이 하는 건데 액티브형이 나왔다는 건 이게 아크케이를 보세요. 네. 얼마나 영향이 큽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성장 섹터나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추이를 바라보시고 네. 앞으로 우리 여기 뉴스에서도 여기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계속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액티브 펀드 8종이 새로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가져가야 될 몇몇 종목들이 쭉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제 혹은 뭐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 거기에 있는 종목이 빠졌다는 건 아니고 네. 거기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성장주 섹터에 있는데 네. 어제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꽤 빠진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성장주의 반도체라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주라 하더라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못 들어간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구분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빠진 거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다. 선별해서 잘 보자라는 표현을 네. 드린 겁니다. 예. 이게 저 두 개가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어제 빠진 친구가 오늘부터 이제 그 액티브 펀드에 편입이 돼야 되니까 가격을 빼놓은 건지 아니면 얘는 이제 그 못 들어갈 친구니까 아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격이 빠진 건지 그게 좀 헷갈린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네. 예, 또 하나의 만약에 운용사라 하더라도 자금이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사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어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의 몇 개가 빠지니까 이거 빠지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덩달아서 같이 빠지잖아요. 이렇게 어제 작용이 좀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대고 네. 있습니다. 수급상. 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좀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길게 좀 갔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박병창 부장님과 네. 시간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허재현 이사님도 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